안녕하세요. 저는 젠제 정글러 캐니언입니다. 일단 첫 시작이 좀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기게 되어서 그래도 시작은 좀 순조롭게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할지를 몰랐는데 겨우서 해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라 엄청 재밌었습니다. 이런 경험할 때마다 정말 기분 좋고 계속 이런 경험을 계속 하고 싶네요. 확실히 이게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해서 아직도 뭐 완벽하게 티어 정리라던가 그런 게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약간 그런 AP 정글 메타를 한번 해봤어가지고 좀 그런 챔피언들 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어서 그래서 잘된거 같습니다. 네. 솔직히 아직 막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오늘도 잔 실수가 좀몇번 있었고 팀업적으로도 뭔가 살짝씩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들 계속 보완할 생각입니다. 확실히 우승을 했기 때문에 팀 분위기는 그래도 당연히 좋고, 그래도 연습할 때는 좀 서로 뭔가 냉정하게 봐주는 게 좋다 생각하고, 지금도 계속 냉정하게 서로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제 스카너 같은 경우에 강제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. 그렇게 올리는 장면만 봐도. 그래서 수영이 엄청 웃길래 저도 뭔가 같이 좀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. 정글 스카너도 뭐 가끔씩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탑 스카너가 좀더 단단하고 강하다 생각해서 그래도 탑이 좀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렇게 리그 5번을 연속으로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, 뭐 제가 그 5번을 다, 가, 아, 지금까지 4번을 다 같이 하지도 뭐 못했지만, 뭐, 그래도 우승은 항상 무조건 좋다 생각해서 하면 엄청 기분 좋겠네요. 워낙 잘하는 또 선수들이라서 딱히 조언 같은 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.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집중과 이제 분석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페어리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 훨씬 좀더 다양하고 재밌는 챔피언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엄청 더 재밌어질 것 같고요. 제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해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팬분들 응원 정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서머도 벌써 시작하게 되는데, 서머도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